자, 적절한 분사 고르기. It was an amusing 또는 amused story. 그것은 아주 즐거움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amusing입니까? amused입니까? 이러면은 분사,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으니 능동은 주는 의 뜻이고 그 다음에 수동은 받는, 영향을 받는, 그 다음에 당하는 그런 의미이니 지금 즐거움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 즐거움을 주는 이런 의미로 amusing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What a boring, bored movie it is. 그래서 boring입니까? bored입니까? 이러면 그 영화가 이제 뭐지? boring 지루함을 줍니까? 아니면 지루함을 받습니까? 지루함을 주죠. 그러니까 이것은 boring 능동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요. 이러한 형태도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간혹 가다가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ing일까 또는 pp일까 이 명사 앞에 나오는 것이요. 그 헷갈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또 다른 검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분사와 명사의 관계는요. 자, 분사 칠판 한번 보십시다. 분사와 그 다음에 명사. 자, 이때 지금 이것이 ing일까 아니면 pp일까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명사. 예를 들어서 boring일까 아니면은 뭐죠? bored 그 다음에 movie 일까? 지금 이거를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boring이겠습니까? 아니면 bored겠습니까? 그죠? 자, 이때는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분사하고 명사하고를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얘를 주어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비동사를 추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분사를 여기다가 그래서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분사. 그러면요, boring, bored, movie. 여기서 boring입니까? 아니면은 bored입니까? 이렇게 할 때, 자,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movie. 물론 뭐더 movie야. 여야 되겠지만 the movie is 문장을 맞도록 그냥 더를 추가를 시킬게요. The movie is 자 이제 boring입니까 아니면은 뭐 bored입니까 이런 문제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boring movie, bored movie 이제 어떤 걸 선택해 줘야 하는가 그 기로에 서면은 이거를 명사하고 그 분사하고 뒤바꿔봐. 그 사이에 비동사를 넣어. 이처럼 the movie 그 다음에 is boring 또는 bored. 자, 지금 이 ing가 되면은요 능동의 의미로써 능동이라는 말은 화살표를 이쪽으로 주십니다. 바깥쪽으로 주어에서 동사에서 이 뒤쪽으로. 만약에 이것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The person, 그 다음에 was bored, 그죠? bored. 이처럼 어떻게? 만약에 수동이 되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갑니다. 능동이 되면 영향이 그 무비가 영향을 바깥쪽으로 주니까 그죠? 그때는 능동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바꿔도 boring movie가 되어줘야 되고 만약에 수동형이면 화살표가 주어 쪽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루함을 줍니까? 지루함을 받았습니까? 지루함을 받았으니까 받을 때는 수동으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밑에 거에 관계가 성립이 되면 bored person. 그 다음에 위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매겨지게 되면은 이거는 능동의 관계. 그래서 boring movie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The frightening입니까? frightened입니까? 일단 계속 읽어보면, girl started crying. 놀라움을 주는, 그러니까 frighten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놀라움을 주다, 남을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ing가 돼서 뭐다, 지금 이제 frightening이 됐고, 그 다음에 frightened. 하나는 놀라움을 주는 이고 하나는 놀라움을 깜짝 놀란 이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뭐죠? 깜짝 놀라움을 주는 겁니까? 받은 겁니까? 놀란 여자애가 이제 울겠죠. 그래서 놀라움을 받은. 그죠? 뭐 비슷한 말로 surprising입니까? surprised입니까? surprised. 이런 식으로 어떤 수동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애가 놀라움을 받았으니까. 아까 가르쳐드린 검산을 한번 해보면은요, the girl is frightening입니까? frightened입니까? 그럼 깜짝 놀라움을 그 여자 쪽으로 받으니까 화살표가 주어 쪽으로 가겠죠. 그럼 주어 쪽으로 간다라는 말, 영향을 주어가 받는다라는 말, 그러면은 그것은 수동입니다. 그래서 frightened. 자, 그 다음은요, I met the electing mayor입니까? elected mayor입니까? 선출되어진으로 elected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I met the elected mayor yesterday. 새로 선출된 그 시장님을 어제 만났습니다. electing이면은 이제 뽑고 있는 뭔가 어울리지가 않죠. I don't want to carry that boiling pot입니까? boiled pot입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끓고 있는 그 주전자를 들고 다니기가 싫습니다라는 그게 어울리겠네요. 그래서 boiling pot. 자, 연습 문제 몇개 보고 지나갈게요. This is the bag. 차이나에서 수입이 되어 진이니까 수동의 뜻으로 imported가 맞겠네요. The boy. 그 다음에 answering입니까? answered입니까?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Hard questions looked smart. 그래서 그 학생, 아니 그 소년 어려운 질문들을 대답을 한그 소년은 여기 동사 어디 있습니까? 자, answering이나 answered는 동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한 소년이니까 지금 그 소년을 꾸며지고 있는 그 ing든 pp든 요거는 수식어구이고요. 어디까지? questions까지. 그 다음에 looked smart, 아주 뭐다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보였습니다. 자, 요거 대답을 한 이러니까 hard question에 대답을 한그 소년 이렇게 하니까 자, 요거 약간 이제 해석으로 해서는 뭔가가 약간 명쾌하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국말대로 해석을 다 해가지고 영어가 뭐 이렇게 답이 나오면 그럼 뭐 원래부터 영어와 한국어가 뭐 이렇게 서로서로 뭐 이렇게 짜고 이렇게 뭐 만들어진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어느 정도 해석을 해봐서 그거에 힘을 얻을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영어적인 어떤 그런 해석 이외에 영어 원래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hard question에 대답을 했었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건 완료적으로 보이니까 뭔가 answered로 해도 될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 정답은 answering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hard question이라는 목적어가 보이죠. 만약에 answered면은 이거는 수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분사기 때문에 과거분사는 목적어를 이처럼 이렇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동사의 원래 형태의 어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answer the question. 그래서 answer이 question을 목적으로 가지는 그게 기본 어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PP로 만들어 버리면 answer이라는 부분을 PP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은 이게 수동적으로 변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그 어떤 그 단어의 성질을 수동적으로 바꿨다라는 말. 그러니까 answer 이게 answered 이렇게 3단 변할 때그 PP형으로 바꿨다라는 말은 목적어를 이미 수동적으로 주어로 이미 날려 보냈다라는 이야기니까 PP로 만들면은 이
동사는 목적을 못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차차 연습하면서 더 여러분들이 단련이 되어줘야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기본형을 볼 때 answer the question 이런 식으로 능동형이면 ing도 능동형이잖아요. 동사가 능동적으로 나올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hard question이라는 목적어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졌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능동형으로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자 다시 한번 이게 좀 복잡한 말씀입니다. 타동사가 answer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가 목적어를 가지면 아시겠습니까? 타동사가 목적어를 가지면 그건 능동형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형식 4형식 한번 볼까요? 3형식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를 가지죠. 그 다음에 4형식은 어떻다 동사 그 다음에 IO DO 이런 식으로 가지죠. 그 다음에 5형식은 목적어를 가지고 목적격 부호 이런 식으로 가지죠. 3형식 동사는 목적어를 가져야 되고 4형식 동사는 IO DO를 가져야 되고 5형식 동사는 O OC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answer는 자기가 answer가 되든지 아니면 그 뒤에다가 ing를 붙이든지 간에 이거나 이거든 간에 무조건 이렇게 목적어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적어를 가진다라는 말은 이걸 능동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야 answered 이렇게 PP형으로 썼다. 선생님 이거 과거형도 있잖아요. 과거형으로 쓰면은 여기는 동사 자리면은 뒤에도 또 동사 있고 여기도 동사 있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PP형으로 써야지 과거분사가 되잖아요. 과거분사를 썼다는 말은 이거를 이미 앞으로 올려보내가지고 얘를 없애버렸다라는 이야기니까 by 이런 것밖에 못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알아챌 수 있으면 여러분들 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면 제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능동, 타동사인데 타동사인데 이것이 어떤 ing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능동형이다. 타동사에 능동형이 붙었다. 또는 그 타동사 그대로 능동형이다. 그럼 이거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타동사인데 능동형이 보였다. 그럼 이거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PP면은 이게 PP로 쓰였다. 이게 PP로 쓰였다. 그죠? 단독으로 이렇게 수동형으로 쓰였다. 그럼 이 중에 하나를 뭐 잘라먹는 그런 수동형의 어떤 어구가 뒤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능동형으로 쓰였으면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 아니 3형식부터 5형식까지 보이는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수동태의 어떤 준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죠? 수동태의 준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동사에서 수동태로 바뀌면 be plus pp가 보일 것이고 to 부정사에서 수동태로 보이면 to be pp가 보일 것이고 분사에서 뭐 수동태가 수동형으로 쓰면 being plus pp가 보일 것이고 아니면 단독으로 수동형으로 쓰면 pp가 보일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못 나오고 이거 목적어 하나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부사구가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목적은 안 보이고 아시겠죠? 그런 상관관계를 지금 맛보기용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토익이 한 700점 이상 넘어가면은요 반드시 극복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연습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감이 올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능동인지 수동인지 알게 되고 단어의 규칙만 좀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빨라져요. 뭐가 빨라져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대강 감을 잡기 때문에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예측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바로 문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이렇게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nswer가 지금 타동사이잖아요. answer가 answer the phone, 뭐 answer the questio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매정식으로 3형식으로 쓰였으면 이거는 능동형으로 써줘야 됩니다. 3형식 동사가 3형식으로 쓰이면은 이거는 능동형으로 써줘야 되는 것이고 4형식 동사가 4형식으로 제대로 쓰이면 이거는 능동형으로 써주라는 이야기고 아시겠죠? 만약에 3형식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면 그 동사는 수동형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어제 플레이 되어진 게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We didn't watch the game. 게임은 게임인데 어떤 게임? Played yesterday. 어제 played 되어진 것이니까 이것은 바로 PP인 played가 맞겠네요. 선생님, watch는 지각 동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보통 ing나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 나오는 거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거는 능동의 뜻이고 바로 play 게임이 어떻다 하고 있을 때
그러면 게임이 플레이합니까? 게임이 플레이되어집니까? 능동이 아니고 지금 수동이죠. 게임이 되어지는 것일 때는 바로 PP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나머지 연습 문제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더 이렇게 각자 시간을 가지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